알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 칼리타를 가지고 칼리타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뜨거운 물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 거름종이 필터, 페이퍼 필터 이걸 이대로 넣으면 안 돼요. 여기를 접어야 돼요. 아, 접어요. 접어요. 그 다음에 또 접어요. 그 다음 여기에 넣어서 펼쳐서 놓습니다. 그 다음 물, 뜨거운 물로 그러면 뜨거운 물이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가 따뜻해집니다. 워밍. 워밍. 자, 그리고 여기 컵, 이 스푼 이쪽에도 하나 찍었냐? 네.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네. 어. 이 스푼 한 스푼이 보통 1인분입니다. 원 퍼스. 네. Only one person. 그러면 우리가 두 잔을 해볼 겁니다. 두 잔. 그러면은 one, two.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밀 그라인더, 네. 원두, 커피 콩, 커피 빈, 네. 하나, 둘 넣고 갈아야 돼요. 이거는 미리 갈려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고 물을 조금만 해서 그냥 적셔만 줘야 돼요. 처음에. 자, 왼손. 왼손은 서버 옆에 올리고 서서, 서서 물을 붓는데 이걸 이렇게 부으면 안 됩니다. 얇게. 천천히.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물을 붓습니다. 천천히 얇게. 자, 적셔만 주세요. 여기에 물 부어서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기다려 줘야 돼요. 여기서 얼마 동안? 몰라요. 30세컨드. 30초. 30초. 엄청 말라요. 웨이팅. 자, 우리가 두 개 넣었습니다. 두 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1번, 2번 있습니다. 1, 2. 그냥 2번까지 할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물을 버리고 다음 다시. 자, 천천히 천천히 부어서 돌리면서 가운데에서부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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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립니다. 가운데에서 천천히. 커피 가루 위로 물이 올라오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을 여기다가 좀 부어가지고 기다려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숫자 2까지 가지 말고 1. 1. 이래서 스톱. 그래서 이걸 마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어떻게? 종이를 접어서 놓고 물을 부어서 워밍. 그 다음 커피를 넣고 두 번 넣고 그 다음에 태핑.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살짝 조금만 해서 기다려 주세요. 30초. 그 다음 물을 부어서 버려. 버리기 전에 여기 밑에 있는 물은 버리고
그 다음 물을 부어서 숫자 1까지 그래서 마시면 됩니다. 마셔보세요. 나중에 종이컵 우리 다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다가 하면 되고 그 다음 핀드립은 방법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